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박물관 심광주입니다. 오늘 저는 흙과 돌로 쌓은 문화유산 가야의 성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곽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표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성곽의 숫자가 2,182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고구려 성곽, 중국에 있는 고구려 발해 성곽까지 합하면 약 3,000개 이상의 성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을까요? 이 고대의 성곽은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뭐 진지를 구축하거나 어떤 방어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대의 성곽은 성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곽이 있다는 것은 이 한반도에서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야 지역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곽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 경상도 일원, 경상남도와 부산,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일원에서 확인된 성곽의 숫자는 약 369개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9개가 다 물론 가야 성곽은 아니겠죠. 이 중에는 가야거도 있을 것이고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시대의 성곽들이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성곽들 중에서 가야 성곽이 과연 어느 성이며 그 다음에 가야 성곽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곽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여러 시기에 걸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개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그 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토기들입니다. 혹시 시청자들 분께서 이 토기를 보고 이것이 만든 집단이 어딘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더 분명해지겠죠. 토기는 성곽보다 굉장히 단순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작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단순한 토기를 만드는 그런 제작 기법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물며 복잡한 토목 기술의 결과물인 성곽은 얼마나 많이 달랐을까요? 성곽을 만드는 재료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나무나 흙, 돌 같은 자연 재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벽돌이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인공 구조물까지 더해지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축성 재료로 다양한 공법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왕성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군현의 치소성이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어성이 되기도 하는 그 다양한 형태의 성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곽들은 기본적으로 토목 기술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쌓게 되면은 중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이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결국은 이 축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축성법이고 그 축성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토목기술입니다. 그 토목기술에는 지형, 지질, 물리, 수학, 측량, 기하학, 건축, 토목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런 토목기술이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국학에서 구장산수를
교과서로 쓴 것을 보면은 이 구장산술이라고 하는 것은 AD 2, 3세기 경에는 한반도에 들어왔던 그 수학책인데요. 거기에는 그 아주 복잡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차 함수 같은 여러 가지 그 아주 다양한 기하학과 어떤 그 저기 함수 이런 것들이 그 가르쳐진 그런 수학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곽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각 축조 집단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에 따라서 이 축성 기술이 축성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또 각각의 나라에서 시기에 따라서 기술이 변화가 되니까 이 축성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성곽을 보고 어떤 속성이 비슷한지 어떤 속성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되면은 그 성곽의 축성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만든 성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야 성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굴 조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성곽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야 성곽의 특징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르다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축성법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계략적으로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야 성곽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성곽의 분포도입니다. 지금 임진강부터 해서 임진강 이남 지역 한강유역 일대까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것이 고구려 성곽의 분포 지도인데요.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 이렇게 남한 지역에 고구려 성곽들이 존재할까? 북한이나 그 만주 일대에는 고구려가 그 국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성곽이 분포하는 건 당연한데 이 남한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475년에 장수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한성백제를 공략하고 더 남하에서 아산만에서 영일만에 이르는 지역까지가 고구려 영토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한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만든 고구려 성곽들이 남한 지역에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약 40개 정도입니다. 이 그 보이는 그 도면에서 보이는 것들을 다 제가 직접 거의 발로 뛰어가면서 찾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 두 가지 형태의 축성법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그 구분이 목책과 석성입니다. 이 목책도 고구려 목책은 아주 독특해서 저렇게 2열의 그 나무 기둥을 박았던 목책열이 2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이 더 굵은 나무 목줄을 깊게 박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구덩이가 더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2열 목줄에 어떤 형태의 성곽이 있었는가를 추론해 보면은 제가 모식도를 그려놨는데요. 양쪽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연결해서 올라가서 방어할 수 있는 마치 그 석성이나 토성을 갖다가 나무로 바꾼 그런 형태의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석성의 어떤 형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고구려 성 하면은 이런 백암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신라성이나 뭐 그 백제성의 그 석성을 고구려 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확인된 남한 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석성들은 전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돔이 씌워져서 전시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홍련봉 2보로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들은 대부분 다 이 성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흙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석성이냐 그러시겠지만 이 바깥에 그 이렇게 쌓아졌던 석벽, 얇은 석벽이 다 무너지고 안에 쌓아졌던 이 토성부가, 그러니까 토축부가 남아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백암성의 그 전체가 다 석성으로 돌로 쌓아진 그런 고구려 석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을 갖다가 제가 모식도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바로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그 토축부, 말하자면은 판축공법으로 토성을 쌓듯이 그 중심 토를 그 내벽을 구축을 하고 바깥쪽에다가 얇은 석재를 한 두 겹 정도 돼서
지금 마치 축대를 쌓는 것처럼 쌓는 그런 공법으로 고구려 성이 쌓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공법이 만약에 신라나 가야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축성법이 등장하지 않으면 고구려 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고구려 목책과 달리 그 한 줄의 목책렬이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박아서 성을 만드는 목책 하나만 하더라도 고구려와 백제가 축성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성법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그 근본이 되는 토목 기술의 어떤 그런 핵심 기술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그 교역을 통해서 중국의 발달된 그 토성 축성 기술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성에는 아주 발달된 판축 공법이 적용된 대규모 토성이 구축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백제 왕성의 하나인 그 풍납토성입니다. 너비가 한 40m, 높이가 12~3m, 둘레가 3.5km에 달하는 대규모 토성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백제 토성들은 다 판축공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판축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흙을 다짐을 할 때 그 판자, 그 나무 기둥과 판자를 대서 그 사이에 흙을 채워서 그 공이로 다져서 올라가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흙에 이렇게 그 밀집도가 아주 조밀해져서 아주 견고한 토성을 쌓을 수 있는 아주 발달된 축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성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그 판축공법보다는 오히려 그 일종의 성토해서 이렇게 흙을 올려서 하고 다짐하는 그런 형태의 그 축성법이 적용이 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요 아래쪽에 성벽을 쌓기 전에 그 성벽을 쌓을 기저부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성벽의 진행방향으로 도랑을 파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도랑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도랑의 목적은 이 위에 쌓은 흙 성벽이 완전히 하나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그 말하자면은 마찰력과 접지력을 높여서 이 성벽 성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에는 이제 삽입이 되면은 석성도 등장을 하는데 백제 석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성문이 그냥 이렇게 개거식으로 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내외부가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열려있는 이런 형태로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성돌은 가공하지 않은 돌들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줄눈이 맞지 않는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백제는 가공하지 않은 돌들로 줄눈을 맞추지 않고 쌓았을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결국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의식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종의 공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 발굴된 신라 그 4세기대의 그 토성을, 4세기대에서 5세기대의 토성을 보면은 기저부에다가 그 직경 10c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을 그 두 개를 받고 그 나무 기둥에 의거해서 그 흙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 나무 기둥의 역할은 판축 공법의 어떤 그 증거가 아니라 이 나무 기둥이 결국 흙 성벽을 쌓을 때 쌓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쌓은 그 흙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구조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당동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은 그 이렇게 공법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대 국가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토목 기술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나라, 그러니까 한 국가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성곽들은 다 같은 축성법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70년 무렵에 그 신라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성을 쌓게 되는데 그것이 석축산성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신라 석축산성은 바로
보훈의 3년 선상입니다. 놀랍게도 중간 단계가 없이 완성된 형태의 그 석축산성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이 신라 석축산성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전체 성벽 전체를 돌로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문이 성벽 중간부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 저기 여기 바로 성문인데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을 현문식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문식 성문은 고구려나 백제, 가야에는 등장하지 않는 신라의 독특한 축성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라 석축성을 모식도로 그리면은 일단 그 경사면에는 그 계단상으로 지면을 정지하고 최상벽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축성벽을 붙이고 뒷채움을 해서 내환도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이 석축산성이 도입된 이후 신라성에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그 축성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현문식 성문이 신라 석축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야성곽은 어떨까? 라고 하는 점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 그 가야성곽에 대해서 초창기에 대단히 혼란이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함안 성산산성을 가야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니까 이 그 보축성벽이 확인되고 높은 최상벽에다가 이렇게 수구가 확인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를 가다 돌로 쌓은 이런 형태의 그 축성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산산성은 결과적으로 가야성이 아니라 신라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축성 과정에서 안에 그 부역공법이라고 하는 그 나뭇가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목재들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말하자면 일종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방호벽 같은 것들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수백 점의 목관이 출토됨으로써 그 삼국시대의 어떤 그런 그 생활문화 양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그 자료를 확보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관 자료에 의해서도 이 함안산성산성은 가야성이 아니라 신라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이 그 김해분산성입니다. 이 그 가야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역시 전체가 다 돌로 쌓아졌고 보축성벽과 현문식 성문으로 구축된 신라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야성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가야에는 과연 삼국시대에 성이 없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야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사가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령 연소리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령 그 지산동 그 주산성 바로 앞에 있는 그 평지서 토성인데요. 이것은 가야성이라고 추정이 돼서 가야왕성, 대가야왕성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발굴을 해봤더니 이렇게 기단식 그 석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성 공법에 의거해서 출토해물과 관계없이 이거는 구세기대 등장하는 신라의 그 통일신라의 축성법으로 만들어진 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가야의 왕성으로 추정되었다 할지라도 발굴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은 이 연조리 토성 같은 경우는 가야의 성이 아니라 그 통일신라 시기의 그 토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야 축성법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가야는 성을 쌓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가야는 이미 일찍부터 소국 간의 전쟁,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백제와 함께 그 관산성 전투에 참여할 정도로 이미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야성곽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가야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아주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특히 워낙 그 고분이 그 크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유물이 많이 출토되다 보니까 고분
발굴 조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야의 성곽을 발굴하는 것은 거의 그냥 뒷전으로 밀리게 돼서 지금까지 전체 다 해야 19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야 성곽은 아주 일부밖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성곽의 그 특징이 몇 가지 확인되는 측면은 뭐냐면은 결국 가야는 통일 국가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 그 소국 중심으로 성곽이 축성이 되고 그래서 소국의 왕성과 방어성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국의 중심부에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해발 50m 내외에 그 평지 토성이 있고 그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로 연결되는 그 교통로를 따라서 험준한 산지에 400에서 600m 정도 되는 그런 산성이 구축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야성의 그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그 고대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은 그 사극이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그 가야의 건물지를 발굴해 보면은 지상 건물보다는 이렇게 나무 기둥을 땅에다가 박아서 세운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많아서 가야의 왕성의 형태도 아마 규모는 더 크고 웅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런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었을 것이고요. 지상 건축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가야의 그 건물들의 형태는 뭐 가야의 토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해 봉황토성입니다. 김해 지역의 그 김해 평야는 그 이 봉황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봉황대 그 이 구릉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봉황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아우르는 5.4km의 그 저기 통일사 시대의 그 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1km의 조선시대의 김해 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황토성을 그 전체 규모나 그 다음에 구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구려나 백제, 신라와는 전혀 다른 축성법이 확인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토성부가 있죠. 안에 토성이 보이고요. 이게 토축부입니다. 토축부를 감싸면서 몇 겹의 석축이 보강이 되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덮은 그런 형태의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의 경사각이 거의 45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외벽으로 노출되었을 때 성벽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한 겹에 이렇게 돌로 된 구조물은 오히려 이렇게 적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저기 바깥쪽을 흙으로 덮어서 거기가 미끄럽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이 석축 자체가 노출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김해 봉황토성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합천 성산토성을 발굴하다 보니까요. 합천 성산토성은 다라국의 왕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성입니다. 이게 구릉지와 평지를 아우르는 방형의 그 성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그 봉황토성과 똑같은 형태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성벽의 안쪽에 석축을 보강한 그런 구조물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외벽 으로서의 어떤 그 석축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조잡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완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 그 석축부의 경사가 약 45도 경사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바깥쪽에 그 나중에 덮었던 그 토축부의 경사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합천 성산토성의 그 단면 구조를 보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완경사면에다가 흙을 성토를 해서 이렇게 경사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대규모 성토 공사를 통해서 성 내부의 가용 면적을 늘리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공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대벽 건물지들이 나와서 왕성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함안 안곡상성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발굴을 했더니 토성인 줄 알았더니 속에 이렇게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성, 그러니까 석성이 아니라 그 기저부를 이렇게 계단상으로 정지하고 돌로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흙을 덮어서 마감한 토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 왜 그 토성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돌을 넣어서 보강을 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가야 성곽의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가야 토목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성은 기본적으로 안식각을 45도 이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흙은 그 마찰력과 중력이 그 균형점을 이루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안식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30도 이상 올라가면 자연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45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야 사람들은 이 토성 내부에다가 석축을 보강함으로써 이 45도의 안식각을 상회하는 이런 경사각을 확보했다는 것이 바로 가야의 그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대의 토목 설계 지침에도 1대 1.5라는 게 약 35도 정도 돼요. 1대 1.5. 그러니까 높이가 1이 될 때 기저부의 높이가 1.5 정도 되는 것이 약 한 35도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사, 이게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경사각을 더 낮춰야지 되는 것이 현대의 그 중장비를 동원한 비탈사면에 대한 어떤 그 성토공법의 어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토성들의 그 경사각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 백제든 신라든 대체로 다 28도에서 32도 정도 내외의 다 외벽 경사각이 이렇게 그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더 급경사를 이렇게 쌓게 되면은 성벽이 붕괴돼서 이게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판축 토성이 가장 발달한 형태가 바로 기단식 판축 토성인데요. 바로 기단부에 돌을 쌓고 중심 토로를 아주 견고하게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피 토로와 외피 토로를 붙여서 쌓는 강화 중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 중성의 그 마지막 최종 경사각을 보면은 32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토성 축성 기술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쌓더라도 토성으로서는 외벽 경사각을 32도 이상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이게 흙을 쌓게 되면은 아주 잠시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수직에 가까운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급한 성벽도 쌓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에 동절기 그 땅이 어는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는 이 완만한 경사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벽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성벽은 더 이상 그 방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야성곽에서 확인되는 이런 그 돌이 사용되는 이런 공법을 과연 우리가 토성이라 할지 석성이라 할지 토석 혼축성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어차피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벽 마감 재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흙으로 마감된 토성, 그 다음에 그 안에 돌이 들어가니까 석심토축. 그래서 줄이면 석심토성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야성의 특징은 바로 석심토축공법으로 쌓은 석심토성이 가야성의 가장 중요한 토목기술적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성벽 안에 이렇게 한 겹으로 쌓은 이런 석축 보강하는 이런 형태가 김해 봉황토성, 성산토성, 고령주산성의 선축성벽 이런 그 가야 지역에서 발굴된 그런 성들에서 이런 그 석재가 보강된 그런 성벽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고성 말림산토성인데요. 외벽부 그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토성으로 마감을 했는데 발굴을 하면서 벗겨보니까 안에 이렇게 그 석축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노출됐던 석벽이 아니라 바로 쌓으면서 그 흙 내부에다가 보강했던 그런 석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토성 내부에 좀 더 많은 석재를 보강한 석축 보강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합천 대야성이라든가 초팔성 같은 경우가 이것입니다. 합천 초팔성의 그 석축부 모습인데 보시면은 석축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단상으로 뒤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석축 성벽으로서만은 기능하기가 어렵고요. 이 석축 바깥쪽에다가 흙을 덧붙여서 토성으로 만든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흙이 덧붙여져서 흙이 마감된 그런 마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완 칠원선상입니다. 역시 그 이렇게 발굴을 위해서 흙을 제거했더니 안에 이렇게 석축이 나왔는데 석축은 정연하게 수직으로 쌓아 올라갈 것이 아니라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쌓아진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굴된 협축식 석축 보강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종 안에 낮은 형태의 그 석성을 쌓듯이 이렇게 쌓은 형태입니다. 하완 안곡산성이라든가 의령 유곡산성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의령 유곡산성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렇게 석성이 있었고 나중에 토성으로 개축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석축 구조물을 가지고는 높이도 2m가 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렇게 그 부정형의 활석으로 저렇게 쌓아서는 석성벽으로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토성벽을 쌓기 전에 그 토성을 그 보강하기 위해서 쌓은 석축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령 유곡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만 아라가야 왕성입니다. 최근에 그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결과물을 얻게 됐는데 이 가열이 토성으로 불리는 아라가야 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토성의 둘레가 무려 2.5km에 달합니다. 이게 그 경주 월성보다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김해 봉황 토성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여서 앞으로 발굴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아라가야의 왕성의 그 축성법, 그 다음에 아라가야의 축성 기술이 얼마나 그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그 가야리 토성으로 그 명명 지어진 아라가야의 왕성은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많은 나무 기둥을 세웠던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목책으로 확인이 됐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여러 학자들 간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경사면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흙을 쌓아서 대규모 그 토목 구조물을, 성토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그 성 내부의 공간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방어력을 보강하는 그런 놀라운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토목 기술의 핵심은 저는 목주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토 구조물이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이시는 이 나무 기둥들이 결국은 이 성을 쌓기 위한 목적도 되지만 그 그대로 그냥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도록 함으로써 마치 그 우리가 시멘트 건물에 그 철근처럼 이 그 토성벽을 지탱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성벽을 발굴할 때마다 나무 기둥을 세웠던 흔적들이 계속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주공법은 그 직경 25cm 정도의 원목을 한 1m 정도 간격으로 그 땅을 파고 또는 안반을 굴착을 해서 깊이 박아서 이 그 목주가 그 성토 구조물의 그 토압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형태의 그 축성법이 가야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봉황토성뿐만 아니라 그 합천 성산토성, 그 다음에 하만 그 가야리토성, 그 다음에 고성 말림산토성 이런 각 지역에서 이렇게 토성을 구축할 때 목주를 결국 이 구조체로 사용한 것이 가야 축성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가야에는 석성이 없었는가? 이 합천 성산토성의 경우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성입니다. 이 절반 정도는 그 토성으로 쌓고 절반 정도와 경사면에 이르는 그 구간은 석성으로 쌓아서 이 석성은 가야성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에 덧붙여진 성이라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주장돼 왔었는데 발굴해 보니까 이 그 합천 성산토성에서 확인된 이 석성은 신라성과는 축성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이
그 면석과 면석 사이를 채우는 이 그 할석들, 또 적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심을 쌓을 때 신라성은 그 건식 공법, 그러니까 메사키라고 하는데요. 이 흙을 섞지 않고 그대로 돌로만 쌓아서 물이 그냥 그대로 관통하게 하는데, 이 가야석성에서는 거의 석축부에는 다 그 찰싹기라고 하고 또는 이 습식공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점토를 갖다가 그 돌틈 사이사이를 점토로 충진하면서 쌓아 올라간 이런 구조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외벽 기저부에 이렇게 기조라고 하는 형태, 기조라고 부르는 이런 또랑 형태의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시켜서 하단부에 쌓은 이런 그 지대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대석은 이 석축 성벽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그 저기 지대석이 통일신라 시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통일신라가 말하자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축성법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어쩌면 이 지대석은 가야의 축성 기술이 그 신라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그 통일신라 시기에 등장하는 지대석 등장은 이 가야 축성법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라성 같은 경우는 거의 그 83도에서 85도 정도 외부 경사각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그 이 성산토성의 석축부는 약 68도 정도로 굉장히 완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라든가 그다음에 줄눈 형태, 그다음에 그 적심부에 이렇게 그 습식 공법으로 쌓은 어떤 그 점토를 충진하면서 쌓는 이런 공법들을 통해서 볼 때, 가야에도 석축성의 축성 기법이 있었는데 신라와는 그 성을 석축성을 쌓는 그런 기법이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그 신라성과 성산토성의 석축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층 쌓기, 허튼층 쌓기, 건식공법, 습식공법, 그 다음에 수직 가까운 경사가, 그 다음 완경사가, 이런 측면에서의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 가야성곽은 신라성곽과 어떤 기술의 원천 기술을 달리하는 나름대로 독특한 축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가야성곽의 그 특징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성곽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소국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왕성과 방어성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곽들이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왕성은 그 평지의 토성 형태로 구축이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지형을 보강하는 그런 지형 보강 공법과, 그 다음에 토성 내부에 보편적으로 석축을 보강하는 석심토축 공법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런 공법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는 그 보통 한 32도 내외 정도 유지하는 그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토성보다 한 10도 정도의 그 급경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성곽을 쌓았다. 그리고 그러한 토성을 쌓을 때에는 그 연약 지방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는 구조체이자 그 토성의 각 층이 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목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가야에도 이미 5세기 말이나 6세기 초에는 석성이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야 석성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세장 방향한 평면 형태와 그 단자형 성벽, 그다음에 그 허튼 증사키, 그다음에 습식사키, 그 다음에 지대석이 사용되고 하는 이런 그 가야성의 특징을 지금까지 그 확인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가야성곽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만 하더라도 그 여러 군데서 지금 그 발굴 조사, 가야리 토성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성들이 지금 발굴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하만에서 저는 가야성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